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 선정 논란과 관련해 영종 주민들이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도 미단시티 앞에 자리한 제2준설토 투기장. 배들이 오가는 항로에서 준설한 흙을 쌓아두는 곳으로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영종 주민들이 이곳의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영종 지역 매립지에 오염된 공기는 바람을 타고 인천국제공항, 하늘신도시, 공항신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라국제도시와 심지어는 원미도를 포함한 중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또한 영종 지역 후보지는 육지와 달리 갯벌 매립지라 지방이 불안정하여 침출수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 또한 혐오시설 선정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유치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는 대체 부지 유치 공모조차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주민이사와 무관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가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 보여준 일련의 과정은 인천시의 행보와 무척 대비되는 일이다. 이와 함께 2투기장이 매립지가 되면 바로 옆 1투기장에 추진하는 한상 드림 아일랜드 사업은 물론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해수부는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해 인천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준설토 투기장인데 투기장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 상태에서 네? 그 다른 원도를 저는 뭘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이상 결처도 안 했고 검토도 안 된 상태고요. 그 다른 원도를 저는 뭘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이상 결처도 안 했고 검토도 안 된 상태고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종 주민들은 준설토 투기장이 포함될 경우 총력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